젠 캠벨은 7년 동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서점에서 일을 하며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서점이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춰 생각할 안식처를 제공하고 동심의 경외심을 불러넣을 수 있는 마법 같은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젠 캠벨이 추천하는 아름다운 서점들을 소개합니다. 기차를 사랑하는 잉글랜드 남자와 책을 사랑하는 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남자는 안녕하세요 라고 쓰인 쪽지를 여자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기차역 안에 있는 서점 바터북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터북스의 책장 위에는 기차 모형이 다니고요. 대합실이 있던 곳에는 석탄 난로가, 역장 사무실이 있던 공간은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해변에 있는 올드피어 북샵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관문 같은 서점입니다. 책은 넘치게 쌓여있고 무질서해 보이는 미로 같은 공간인데요. 서점을 시작하고 처음 5년 동안 주인이었던 토니는 운영비를 벌기 위해 택시 운전까지 직접 해야 했으나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식당과 주방까지 모두 서점이 되었습니다. 토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점을 한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방식으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스카신 복스에는 많은 책 사이로 통로가 이리저리 이어져 있는데 곳곳에 할인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들보에는 이 대들보에 머리가 닿으면 3만원 상당의 책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죠. 또 이 서점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1941년에 발간된 야생새의 노래라는 책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책을 펼치면 새들이 노래한다 라는 낙서가 첫 장에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책을 사가서는 정말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소리가 나도록 특별한 장치를 해서 몰래 다시 책꽂이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18m의 작은 배가 서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요. 북바지선의 주인공인 사라는 반년 동안 영국 운하를 도는 여행을 떠납니다. 페북이나 트위터로 배가 도착할 곳을 미리 알리고 도착해서 책과 잠자리를 교환해줄 사람을 찾으며 이동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서점, 장소가 나올까 궁금했는데요. 읽으면서 책방 주인들,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서점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야기의 집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열쇠이고 자신만을 찾아나가는 여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서점이 마법 같은 공간으로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샵 스토리였습니다.